제목 이하는 2학기 5강 평행사변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에 이제 5강과 6강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5강이 끝나고 이제 시험이 끝나면 6강을 할게요. 근데 5강을 시작하기 전에 5강의 제목은 그냥 두 다섯 개입니다. 두 다섯 개. 그것만 알면 다 돼. 5강은 두 다섯 개. 자, 6강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는 안 할 거지만 6강은 이제 두 다섯 개가 아니고 이제 두두두두 한이에요. 참고로 이제 아직 6강을 안 배우셨지만 두두두두두 한이라고만 일단 적어두십시오. 자, 이제 이 5강의 평행사변형 두두두두두두두두 두파이브를 이해해야 최상위권이 되는 거야. 두파이브. 선생님이 이 부분 강의할 때는 상당히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강의예요. 왜 그러냐면 썰렁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블랙핑크가 선생님이 모방했죠. 뚜두뚜두. 이게 제가 이게 10년 전에 만든 제목 뚜두뚜두. 이게 이제 뚜두뚜두. 그래서 이 블랙핑크가 선생님을 모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이 제가 평행사변형의 첫 번째 두가 평행사변형의 정의로 시작합니다. 항상 도형은 스토리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모르는 새끼가 어딨어? 아무도 없지. 출상의 대변이 평행하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그럼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출상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가 있겠지. 각각이란 말이 없으면 다 뛰어내려야 돼. 출상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출상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출상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그럼 그림으로 주수사 평행사변형을 이제 그려줘야겠죠? 이게 진짜 기가 막혀.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잘하지만 선생님이 머릿속에 한번 내가 거의 반천재라는 게 뭐라는 거에서 이제 앞으로 스토리에서 증명이 된 거야. 해볼게. 일반적인 학생들은 평행사변형이 주수상의 대변이 평행하다. 각각 평행하다. 이 정의가 얼마나 많은 문장을 대포한지를 몰라. 자, 평행사변형이 정의가 끝나면 두두두두두 권법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 우리 채점 단서 두쌍의 대면이 각각 평행하다. 괜찮아? 그런데 요 그림을 그려면 엄청난 일이 발생하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가 증명은 좀 있다. X면 여기도 당연히 X가 되고 여기가 Y면 증명 좀 이따가 할 거야. 여기도 Y가 된다. 증명 좀 이따가 할게. 그러면 두 번째 두는 주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야. 주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왜 이게 되느냐를 증명을 해줄 거야. 왜 이렇게 X면 X면 Y면 Y일까?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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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어. 선생님은 성분을 하나 그려줄게. 또는 어떤 학생은 이렇게 그려주기도 해.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상관없으니까 난 그냥 편하게 하나는 지워버릴게.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추첨단 수업에 앞서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줄 거야. 위에 성분하고 아래 성분을 보겠지.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가 A면 여기도 A인 걸 믿어 의심치 않아. 믿어 의심치 않아. 어? 오케이. 왜 이게 A면 A일까? 억각이니까. 괜찮아? 다시 이번엔 주인공을 요쪽 위 선분하고 요쪽 선분의 연장선을 이렇게 다 그려주면 여기가 B면 여기도 뭘까? 억각이네. 그지? 그러면 이 새끼는 공통이네. 요쪽 삼각형과 요쪽 밑에 있는 삼각형은 두 개의 각이 같고 하나의 변은 공통이니까 아싸 합동이 되어주겠네. 괜찮아? 그러면 이 새끼하고 이 새끼는 합동이네. 그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돌리기. 이 새끼를 180도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당연히 여기 길이가 X면 여기 뭐가 되겠니? X가 되겠지. 여기 Y면 뭐가 될 거야? 많이 되겠지. 첫 번째 두 번째 두
첫 번째 도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면 평행사변입니다. 각각 평행하기 때문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괜찮아?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그러므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뭐? 각각 같다. 그럼 첫 번째 두와 두 번째 두는 둘 다 변에 대한 얘기지. 변에 대한 얘기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다. 두두! 됐다. 세 가지 두만 하면 끝나는 거야. 두두! 두두! 블랙핑크! 난 블랙핑크 노래 들을 때마다 평행사변형을 떠올려. 너희들도 조만간 블랙핑크, 집에서 블랙핑크 들어봐. 집에 평행사변형 두두 나오고, 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아니,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입시니까. 블랙핑크를 우리는 좋아해. 블랙핑크의 진짜 이제 노래는 제목은 원래 두두두두가 아니야. 진짜 제목이 있어. 평행사변형이 두파이브에 나오네. 계속해 보도록 할게.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계령식이야. 자, 평행사변형. 누군가 너희들에게 그림을 산다. 야이하고 야이가 평행하고 야이하고 야이가 평행하다고 하면 평행하고 그림이 너무 평행하다는 거죠. 그러면 7점을 내도 야이니까 너희들은 본능적으로 X산다 Y산다 이렇게 되겠지. 동의 갖고 있나? 그럼 내가 갑자기 얘들아! 너 선생님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를 A라고 놓으면 당연히 여기도 A겠지. 왜? 이 새끼 뭐니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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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동입니까? 아싸. 그러면 세 번째 두발 끝나버렸네.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 괜찮아? 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두 쌍으로 하고 있죠. 두 쌍, 두 쌍, 두 쌍, 두 쌍. 괜찮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세 번째 둘은 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너희는 여기서 드디어 평행사변형을 누가 아이를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면 니들 머릿속에는 평행사변형의 정의에 의해서 사피스, 손뚜, 까따, 까따 이렇게 해주고 너희들 머릿속에는 X, 그림을 점점 채워가는 거야. 뭐 의미입니까? 그림을 점점 채워가는 거지. 이렇게 그림을 점점, 점점, 점점 채워가는 거야. 소리가 기가 막히지. 벌써 네 번째 줄을 봤어? 이런 천재 같은 소리야. 벌써 보였어? 너희들 이래서 내가 너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선생님, 이 A 더하기 이 B는 360도입니다. 상하평이니까요. 그럼 A 더하기 B는 몇 도다? 180도입니다. 이 새끼하고 이 새끼 더하면 이웃하는 각이잖아. 야해 둘이 더하면 180도입니다. 야해 둘이 더하면 180도입니다. 야해 둘이 더하면 180도입니다. 야해 둘이 더하면 180도입니다. 두 이웃하는 각의 크기하고 180도라는 게 네 번째 줄. 두 이웃하는 각의 크기하고 두 이웃하는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각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변변각각. 변변각각. 우리는 두 5 중에 두 1, 두 2, 두 3, 두 4까지 끝냈어. 이게 머릿속으로 나처럼 편하게 안 나오면 육강이 어려워져. 아니, 지도도 안 나가잖아. 너희들이 시험 준비하면서 두 파이브만 나오면 자연스럽게 낮춰서 나는데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두 이웃하는 각의 크기하면 180도다. 이렇게 나와야 좋아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두. 다섯 번째 두. 모르면 다 끝나는 거야. 다섯 번째 두가 너무나 중요해. 그림 쪽 평행사면이 안 갔지만 이거하고 진짜 여러분들 있는 거 아닙니까? 빠밤 빠바바밤 빠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밤 쭌뚜두 이거 읽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있는 새끼는 빠따 맞아야지. 평행사면형의 두 대각선이 뭐? 교점. 평행사면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 평행사면형의 두 대각선이 뭐? 교점. 그럼 봐. 내가 너희들한테 야이를 산다 A라고 보면
당연히 여기도 억각의 성질에서 A야. 라인을 만약 B라고 보면 라인도 억각의 성질에서 B겠지. 그리고 변형사면 y가 x면 y도 x가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1번 삼각형과 밑에 있는 2번 삼각형은 뭘까? 합동이겠네. 오케이? 아싸 합동이네. 인정받고 있나? 근데 180 돌린 거지? 그럼 내가 여기를 너희들한테 뭐 알파라는 표현 쓰면 좀 괜찮나 우리? 오케이. 알파라고 놓으면 여기 길이 뭐가 될까? 알파가 되겠네. 괜찮아? 여기 길이가 벤타라고 보면 여기도 뭐가 될까? 벤타라고 되겠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 뭘까?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해. 야이가 7cm면 이거 뭐야? 야이가 8cm면 이거 몇 cm야? 괜찮나? 오케이. 즉 1번과 2번이 합동이라면 3번과 뭐다? 4번도 뭐다? 합동이네. 괜찮나? 이해되네. 오케이. 된 거. 더 많은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데 더 많은 얘기를 하면 니들이 머리가 헷갈릴 테니까 평행사면 넓이 매우 2, 5, 5 정도만 일단 할게. 괜찮아? 더 하면 니들이 날 죽일 거니까. 자, 그러면 다시 2, 5에 대해서 우리가 스토리화 시켜보자. 평행사면형 5가 평행사면형 맞춰라. 못하면 다 안 되는 거야. 6강이 5강을 잘하면 6강이 어려운데 굉장히 재밌게 공부해줘. 아마 6강에서 대부분 애들이 한 5 문제 시험에 나오면 3, 4개 틀리거든. 두두만 잘하면 돼. 두. 해보자. 평행사변형이 정의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야. 첫 번째 변에 대한 내용이야.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각각이란 말 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변에 대한 내용인데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합동 조건으로 두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각각 같다라고 선생님이 정의했어요. 각각 같다. 괜찮나? 그러면서 선생님이 각의 내용으로 빠졌지. 각의 내용으로 야이하고 각이 같잖아. 이걸 뭐라고 해줄 거야?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뭐? 같다. 왜 세 번째로 이게 나오는 줄 알겠니? 세 번째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야만이 네 번째 누가 변함이 나오지? 야이가 만약 내가 100도라고 했어. 야이도 몇 도야? 100도지. 그럼 당연히 뭐야? 180도. 80도 이렇게 되겠지. 이웃하는 것끼리 더해봐. 몇 도야? 더해봐. 몇 도야? 이게 됨시냐? 그 이 스토리가 나와. 이걸 세 번째로 한 적, 세 번째 순서하고 네 번째 순서 바꾼 새끼 낫지. 그렇지. 두 이웃하는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이다? 그렇지. 아름답다. 마지막 두. 당연히 네 번째 주도 각에 대한 내용이었지. 변변각각대. 마지막 두는 두 대각선을 서로 다른 대각선을 뭐한다? 이등분.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변변각타. 두두두두지만 너희들 머릿속에는 변변각각대 이렇게까지 적을 수 있으면 추상인권이지. 첫 번째 주도 변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주도 변에 대한 내용, 세 번째 내용은 각에 대한 내용, 네 번째 내용도 각에 대한 내용, 다섯 번째는 대각선에 대한 내용. 그러면 왜 5강에서 강병석이가 이렇게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을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입시, 고등학교가 졸업할 때까지 평행사변형이라는 말만 나오면 어떤 게 세팅이 돼야 되느냐? 당연히 평행하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림을 니들이 채워나가달라는 얘기야. 그림을 채워달라는 얘기야. 순서가 기가 막히지. 이게 첫 번째 둘을 의미하는 거야. 그지? 이건 뭐야? 두 번째 둘을 의미하는 거지.
그림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아무렇게 순서 없이 전문이 아니야. 세 번째 둘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괜찮아? 네 번째 둘은 뭐야? 괜찮아? 다섯 번째 둘은 뭐야?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해서 이게 두두두가 다섯 개가. 이게 지금 두 파이브 그림이야. 이게 두 파이브 그림. 아멘. 오케이. 자, 이제부터 평행사변형 기본 유형 문제를 풀어줄 거다. 자, 문제는 뭐, 문제는 나들이 풀어. 내가 말하는 이 개념만 해보면 돼. 문제는 오늘부터 번호를 풀어주지 않을 거야. 유명한 유형부터 풀어줄 거야. 신기한 거 줄게. 학교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평행사변형 나오면 출제하는 수많은 유형 중에서 출제하는 수많은 유형 중에서 둘레의 비유형이 있어. 둘레의 비유형. 평행사변형 다 앞에 평행사변형이 둘레의 비유형이야. 둘레의 비유형. 무슨 개소리냐? 내가 너희들한테 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 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 야 이게 둘레의 길이가 80이래. 둘레의 길이가 80이래. 그래놓고 내가 여기를 3a, 여기를 5a라고 보면 너희는 생각도 안 하고 3a 더하기 5a는 몇일까? 40이라고 하겠지. 너희들은 8a는 40이라고 하겠지. 그럼 a는 5라고 하겠지. 여기를 15라고 할 거고 여기를 뭘로 할 거야? 20으로 하겠지.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장마 쉽게 주어질까? 이렇게 주지 않는다. 다 맞힐 테니까.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평행사변형의 둘레의 비유형은 어떤 식으로 너희들한테 출제하느냐? 이런 가벼운 문제를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A, B, C라는 일단 좌표는 당연히 설정해 줄 거고 선분 A, B를 적어줄 거고 선분 B, C를 적어줄 건데 5, A, B는 3, B, C 이런 식으로 적어줄 거야. 괜찮나? 괜찮아? 그 멍청하게 푸는 학생들 보여줄게. 엉청하게 푸는 학생들이야. AB를 뭐 X로 놓고 OX는 3BC 이렇게 한 다음에 BC는 3분의 5X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해. 여기를 X로 놓고 여기를 뭐 3분의 5X로 놔서 풀려고 해. 답은 맞출 수 있겠지? 병신 같잖아. 왜 병신 같을까? 그냥 보자마자 야 이걸 만약 내가 3X라고 보면 야 이거 곱해줘 몇 X야? 15X지. 그럼 여기가 몇 X야? 5X 이렇게 오는 거 아닌가? 지금 무슨 말이야? 야 이게 3에 대한 비율이 1로 오는 거고 5에 대한 비율이 1로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푸는 게 정상 아닌가? 그럼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생각도 하지 않고 여기 뭐 설정이야? 3X 설정. 여기 무슨 설정이야? 5X 설정. 그렇게 푸는 거지. 동의 받고 있나? 보이면 이게 평행사변형의 둘레의 비유형이야.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니들이 수학이 들려면 영상 본 다음에 너희들이 나처럼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봐. 강병석은 머릿속으로 어떤 연상을 하고 있을까? 너희들한테 바라는 연상은 어떤 거냐면 사랑하는 제자들. 도영은 계속 이제 덧붙여 갈 거지만 오늘 바라는 내용은 내가 여기를 3A로 적고 여기를 5A로 적었잖아. 문제 풀 때. 근데 여기 A, B라고 적고 여기 B, C라고 했잖아. 그럼 나 일단 A, B 그냥 적는 거야. 등호. B, C 이렇게 적는 거야. 그치? 여기 몇 배 몇 배 들어갈지 몰라. 근데 여기가 3A지. 그럼 여기 뭐가 오겠니? 5가 들어오는 거야. 여기의 비율이. 반대편의 비율이. 여기 뭐가 되겠니? 3, B, C가 되는 거지. 이해되나? 나는 이 A, B의 길을 볼 때 이 A, B의 길을 적어주고 바로 비율은 5를 쓰고 있는 거야. BC의 길이를 적어주고 B는 누구 쓰겠다? 3을 적어줍니다. 동의받고 있는 건? 이게 지금 뭐? 둘레의 비유형. 절대 가만두면 안 된다. 나 니네 중상 고등학교 1년 갈 때 둘레의 비다 끝나는 거야. 두 번째 유형. 너무나 아름다운 유형. 병석이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 두 번째 유형. 평행사변형 다 앞으로 다 평행사변형이란 말 다 들어갈 거니까. 평행사변형이 말 때 더 생각해도 되겠냐? 좋아. 각의 2등분 유형. 난 이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왜?
학교 선생님이 너무나 자주 출제하는데 졸라기 쉬운 유형. 나는 너희들이 갑자기 평행사 변형 하나를 그려놓고 여기 각을 한번 이등분해보겠다. 또는 평행사 변형을 또 그려놓고 이번에 이쪽 각도 이등분해보겠다. 또 평행사 변형을 또 하나 그려놓고 이번엔 또 이쪽 각을 한번 이등분해보겠다. 평행사 변형을 하나 그려놓고 이번에는 또 이쪽 각을 이등분해보겠다. 또 동그라미로 할게. 이런 형태가 평행사 변형 각 이등분 유형이야. 혹시 보이나? 평행사 변형 각 이등분 유형은 무엇의 탄생을 의미하는데, 평행사 변형 각 이등분 유형이 무엇의 탄생을 나타내는 멘트다.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이 탄생하는구나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입시는 점점 성공이 갑니다. 왜요? 어? 이등분 유형이 탄생이지. 왜? 야이의 각을 이등분했다는 것에 끝내지 말고 야이와 야이는 억각이다. 당연히 XX 이등변 사각형 탄생입니다. 각을 이등분했다고 그치지 말고 각을 이등분해서 그치지 말고 야이와 야이도 억각이다. 각을 이등분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야이와 야이는 억각이다. 각을 이등분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야이와 야이는 억각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누군가 너희들에게 학교 선생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문장을 줄 거냐면 평행사 변형을 그려놓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과 10이라고 쳐보자. 학교 선생님이 만약 각을 이렇게 이등분했다. 그럼 보자마자 야이 길이가 나와야 된다. 몇인가? 10에서 6을 빼줘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수업을 할 때 평행사 변형 각 이등분 유형은 누구의 탄생이다? 이등변 사각형의 탄생으로 받아들입니다. 동의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한 3개, 4개 정도 남았어요. 유명한 것만 해주고 있어. 나중에 이제 실전 갔을 때는 디테일하게 다 해줄게. 세 번째 유형. 중점과 두 개의 연장선 유형. 선생님은 오랫동안 가르치니까 이런 게 머릿속에 다 있어. 너희들이 이런 멘트까지는 못 외워도, 이런 문장을 들으면 그 그림을 어설프게라도 떠올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학교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평행사 변형을 하나 줄 거다. 그래놓고 갑자기 여기를 A, B, C, D라고 하는데 여기에 중점을 이렇게 잡아줄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중점과 이렇게. 그래서 중점과라는 문장은 이 그림을 보면서 중점과 이렇게 읽어줍니다. 중점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밌네. 중점과 두 개의 연장선 유형이래. 첫 번째 연장선은 여기에 있는 각 B에서 중점 P를 지나가지고 P를 지나는 연장선을 쭉 가줍니다. 연장선을 쭉 가줍니다. 그리고 CD의 연장선을 쭉 가줍니다. 연장선의 교점이 발생합니다. 즉 나비 넥타이를 바라보라는 얘기다. 도형에서 나비 넥타이가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아주 많다. 자, 중점과 두 개의 연장선이요. 누구의 탄생을 의미할까? 합동의 탄생을 의미한다. 무슨 개소리냐? 여기가 A면 여기도 A다. 막꼭지각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B면 요쪽 성분 그리고 요쪽 성분 여기가 B다. 엇각에 의해서. 괜찮나? 합동이네. 아싸 합동이네. 즉 중점과 두 개의 연장선 유형은 여기가 X면 당연히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도 X겠지. 근데 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합동이니까 여기도 뭐가 되겠어? X가 되겠지. 이 전체 길이는 뭐가 될까? EX가 되겠지. 학교 선생님이 여기를 10이라고 주어진다면 우린 분명히 이 전체 길이가 2배인 20인 걸 알게 된다. 괜찮습니까? 머릿속에 소속 들어오고 있지? 잘하고 있어. 자,
오케이.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 야이를 보자. 국어를 읽어볼래?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그럼 내가 가르칠 유형이 지금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알라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유형이다. 무슨 개선이냐 잘 봐. 평행사변형의 교점을 지나는. 다 끝나가. 할 수 있어. 직선을 하나 그려주겠다. 괜찮겠니? 이걸 그림을 볼 때 그냥 병신처럼 있으면 안 돼. 바보처럼 있으면 안 돼.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유형이라고 앞에 맨날이다. 호황이 될 때 끝까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잘 봐. 병성이는 지금 이 새끼와 이 새끼를 같은 색깔로 칠해줬다. 그리고 병석이는 이쪽 부분을 같은 색깔로 칠해줬다. 왜일까? 섹시한 녀석끼리는 합동이다. 왜 그런지 바라볼까? 우리가 평행사변형 두두두두두두두 공법에서 두 파이브 두 대각선의 교점을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을 2등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를 x라고 놓으면 여기도 당연히 x고 여기가 y이면 여기도 y다. 그러면 빨간 삼각형을 바라보면 여기와 여기는 막꼭지각이다. 막꼭지. 그 선생님이 여기를 만약 별표라고 보면 여기 역시 별표다. 인정 받고 있니? 그러면 빨간 삼각형 길이는 아싹동이다. 아싹동이지.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여기가 만약 선생님이 사브라피빠각도라면 여기도 사브라피빠각도되겠지. 여기가 오각형 각도라면 여기도 지금 오각형 각도되겠지. 오각형처럼 안 되네. 그러면 너희들이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려지면 야이와 야이는 합동이겠지. 그럼 내가 만약 여기 넓이를 6이라고 하면 넓이의 이동이 가능하겠지. 이 넓이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올 수 있겠지. 여기가 만약 넓이가 14라고 치면 여기 넓이도 뭐가 되겠니? 14 되겠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다닙니다. 괜찮은 거? 오케이. 좋아. 아주 훌륭해. 두 개 남았다. 두 개. 스스로 평행선 만들기 유형. 제발 부탁이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그 유형들을 안 적어줬어. 유인물에 니들이 보면서 스스로 정리하길 바라서. 근데 혹시라도 그 유형들을 만약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여기 밑에 다시 뽑아왔거든. 사진 찍은 한 다음에 더 데리러 가. 자, 니들 무슨 종이에는 없어. 자, 스스로 평행선 만들기 유형. 자,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학교 선생님께서 대표적인 유형이 여기를 뭐 숫자로 하겠다. 여기를 8, 여기를 4로 해보겠다. 조금 더 너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자, 지금 야이 팍 조건 평행사변형이다. 평행사변형 조건 뒤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 하나 물어보자. 일반적인 학생은 저렇게 8과 4를 주었을 때 그냥 8하고 4 줬다 이렇게 생각한다. 일반적인 학생. 하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8하고 4는 8은 4의 몇 배지? 두 배지. 길이에 비해 1:2로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한다. 유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평행선 스스로 만들기 유형이라고 했다. 고학년은 스스로 평행선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평행선 스스로 만들게요. 모든 책에 있는, 거의 모든 책에 있는 유명한 문제만 선생님 머릿속에 있으니까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 재밌는 일을 벌일 거다. 학교 선생님은 8에서 4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전제조건이 평행사변형이야.
항상 중점을 잡아주신다. 왜 중점을 잡아주실까? 여기도 사랑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도 뭐? 사랑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본질이 보이니? 벌써 너희들은 사사사사라면 벌써 왠지 모르게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할 거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출제할 거냐? 갑자기 여기서 중점을 연결하고 여기도 중점을 연결한 다음에 이 각에 대한 크기를 물어볼 거다. 이 각에 대한 크기 바로 나와야 된다. 최상위권. 때려봐. 몇 도일 것 같아? 180도 반. 90도다. 나는 그게 왜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학교 선생님이 왜 2:1로 주었는지 너희는 한번 몇 점 물어보겠다. 왜 길의 얘기를 2:1로 주고 중점을 잡았을까? 왼쪽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야이도 뭐?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야이를 A라고 놓을 수 있고 야이도 뭐? A라고 놓을 수 있고 야이를 B로 놓으면 야이도 B로 놓을 수 있고. 공이 바꿔 이거. 괜찮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다. 이 위험 내가 무슨 위험이라고 했지? 스스로 뭐하기?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면 나는 이 점에서 야이와 평행하게 평행선을 하나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세 개가 다 평행하겠지. 측면 끝났다. 더 야이가 A면 야이도 A인데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런데 재밌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이도 뭐가 될까? A가 됩니다. 괜찮아? 왜? 야이하고 야이를 봤을 때 야이가 무슨 각이니까? 억각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야이가 B면 야이도 뭐가 될까? B가 되겠지. 2A 플러스 2B 180도지 A다 2m 90도 스스로 평행선 만들기 위험이다. 이 정도 수업을 해주고 있는데 니들 연습하라면 장경석의 수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로 지금 항상 얘기하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니들 수업할 때만큼 좀 각별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 니들도 알 거야. 수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토리를 가르치는 거지. 자 마지막 위험. 마지막 위험. 내가 졸라게 좋아하는 위험이다. 졸라게 좋아하는 위험. 엄청 좋아. 평행사변형. 나는 말 뺄게. 평행사변형에서 A 더하기 B가 90도 위험. 마르모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이유. 이 문제가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제 중에 또 하나다. 평행사변형 마지막 유형. A 더하기 B가 90도인 유형. 마르모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학교 선생님, 물론 뒤에 가면 도형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할 거다. 뒤에 가면 도형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할 거야. 지금은 그런 도형을 연구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기본적인 개념을 심어줘야 돼. 나중에 마르모 파트만 따로 있어. 걱정하지 말고.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야이하고 야이는 당연히 평행사변형이라고 전제 조건을 줄 텐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갑자기 A 더하기 B가 90도 유인 유형이지. 제일 편한 거 여기를 내가 한번 54도라고 한번 해보겠고 54도. 돈을 많이 안 적을게. 54도라고 적어보겠고. 내가 너희들한테 갑자기 여기를 한번 36도라고 한번 적어보겠다. 일반적인 학생은 저 54, 36이 의미하는 걸 모른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55면, 여기 뭐가 될 것 같으냐? 35가 된다. A 더하기 B 몇 도이면? 90도이면. 이게 왜 마르모의 탄생인 줄 알아요? 자, 재밌는 걸 하나 보겠다. 잘 봐. 학교 선생님은 이 그림만 주어주고 너희들에게 여기가 8이면 둘레를 물어볼 거다. 증명 좀 이따가 할 거야. 그러면 증명하기 전에 A 더하기 B가 90도 유형이란 말은 마르모의 뭘 의미했지? 마르모의 내면의 같은 거잖아. 당연히 여기 8이면 둘레 길이야 32가 된다. 그럼 과연 왜 그렇게 될까?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겠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여기가 54면 여기도 뭔가 54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삼각형은 180도인데 50다 더하기 36은 90이다. 여기도 뭐가 되나? 90이 된다. 여기도 뭐가 되나? 90이 된다. 삼각이니까. 여기도 뭐가 된다? 90이 된다. 여기도 뭐가 되나? 90이 된다. 인정? 90에서 54니까 여기 몇 도? 36도 되겠다. 괜찮나? 괜찮아? 오케이, 땡큐. 그러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지. 병석이가 지금 너희들한테 90, 54, 36, 90, 54, 36인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이를 36이와 54라고 자랑스럽게 적어. 왜 적을 수 있을까? 왜 적을 수 있을까? 잘 봐야 된다. 평행사 변경은 여기가 X면 여기도 X고 여기가 Y면 여기도 Y다. 그런데 가운데가 90도라 버리면 여기 있는 여기, 여기하고 여기 왼쪽에 있는 야이와 오른쪽에 있는 야이가 뭐가 돼버리지? 합동이 돼버리지. 그 당연히 54가 54 이로 올 수 있겠지. 적은 거니까. 그러면 36이 어떻게 올 수 있냐? 36이 이렇게 올 수 있겠지. 근데 야이하고 야이, 야이와 야이도 뭔가? 합동이지. 그렇지? SAS 합동이잖아. 그 당연하게 여기도 뭐가 될 거야? 36 뭐가 되겠니? 54가 되겠지. 이게 아예 네 개 전부 다 뭐라. 일반적인 평행사변형은 야이하고 야이가 합동이고 야이하고 야이가 합동이지. 말은 모른 네 개가 전부 다 뭐라는 얘기야? 합동이야. 네 개 everybody.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학생들은 어떤 느낌에 달고 있는 문제가 바뀌어도 쫄지 않는다. 문제가 바뀌어도 쫄지가 않는다. 이렇게 그려놓고 출제자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출제자가 여기를 55라고 해놓고 55라고 해놓고 만약 내가 여기를 준다지만 여기로 주는 이유를 알겠니? 여기로 주면 너무나 쉽게 갈 것 같아. 여기 55, 35 저런 순간 바로 머리가 돌아간다. 생각도 안 해. 여기 55가 1로 55가 오지. 그지? 여기가 90도가 오지.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합동이지. 그지? 여기 뭐야? 바로 나와야 몇 도야? 55지. 여기 몇 도야? 35지. 여기 몇 도야? 35지. 여기 몇 도야? 55지. 여기 몇 도야? 35지. 이해되나? 괜찮아? 이렇게 해서 끝내버린다. 이렇게 보면?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내야 된다. 그런 문제, 유명한 문제가 몇 번이냐면, 유명한 문제, 하나만 찍겠다. 유명한 문제가 몇 번이냐면, 바로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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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보자마자 나와야 돼. 별로 생각하지 마. 자, A 더하기 B가 90, 평행사변형이다. A 더하기 B가 90도 유형이지. 그지? X 바로 나와야 돼. X 말 생각하지 마. 합동이잖아. X 몇이야? 54. Y 몇이야? 그게 끝내버립니다. 그지? 그냥? 자, 유형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배웠던 이 두파이브가 여러분들이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두두인데. 두두두인데. 자, 이제 국어로 얘기하면서 마칠게요. 자, 1분만 더 합시다. 자, 첫 번째. 평행사변형의 둘레합이. 니들이 한 번씩 만들 수 있겠니? 머릿속 천천히 해봐. 여기 몇이 올 것 같아? 6 좋아. 6 좋은데? 이거 너희들 이거 봐. 6? 여기 뭐야? 괜찮아? 근데 6, 3보다 더 좋은 게 뭐야? 그렇지. 괜찮아? 평행사변형이 뭐? 둘레의 비가 된다. 된 거지? 평행사변형이 둘레의 비 유용했고 두 번째 평행사변형이 각 이등분선 유형. 각 이등분선 유형. 누구 탄생? 이등분선 학교 탄생. 된 거지? 세 번째 유형. 중점과 두 개의 연장선. 중점과 두 개의 연장선 했을 때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저기 사인거리지. 또 보여주고 있지? 중점. 괜찮아? 두 개의 연장선 어디야? 괜찮아? 여기도 뭐야? 괜찮아? 여기하고 여기 뭐? 합동.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그리든
어떻게 그릴까? 이 넓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괜찮아? 넓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했던 거, 스스로 뭐하기? 평행선 만들기. 그러니까 도형을 그릴 때 너희들이 앞으로 상위권 할 때, 자, 원래 이것만 가르쳐야 되는 거야. 스스로 수선을 거라. 문제가 안 풀릴 때. 스스로 도형은 문제가 안 풀릴 때 스스로 수선을 그릴 수 있는 능력과 나중에 또 해보지만 스스로 평행선을 그어라. 이게 교육 과정이다. 스스로 수선을 그어라. 스스로 평행선을 그어라. 마지막 마롱모의 탄생. A 더하기 B는 몇 더? 조금 더 얘기하면 직각을 빼서 나머지 두 박이야. 직각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희들이 이제 마롱모라는 걸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다 끝났다. 마롱모를 할 때 공부를 하는 애들은, 하려는 애들은 나이가 거울에 비춰, 바닷물에 비춰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이가 러브인이지. 러브인, 미안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빨리 해볼게. 바뀌어서 가르치고 싶은 거 먼저 자기 마르모렌 문제 바꿔볼게. 자, 마르모렌이 이 마르모렌 아이. 자, 몇이야? 산이 바다에 비쳤다고 생각하잖아. 자, 여기 만약에 선생님이 몇 도야? 이게 이듬해 살긴 게 보이면 이런 식으로 머리를 정리 되고 있는 거 맞지? 여기 몇 도? 시선이 몇 도? 오케이, 괜찮은 거. 그럼 당연히 몇 도? 마지막 정리할게. 마르모렌 평행사변형인데 어떤 평행사변형입니까? 두 대각선이 몇 도로 만나? 그렇지. 그걸 얘기해.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두 대각선이 90도로만 만나면 다 뭐? 마르모라고. 괜찮아? 무조건 마르모라고. 학교 선생님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그려놨어. 그려놓고 여기가 평행사변형이네. 평행선 그림을 둘러 이상하게 그렸어. 이 길하고 이 길이 안 같아 보여. 내 아이가 평행사변형이네 지금. 평행사변형이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했어. 여기가 90도래. 그럼 얘 누구로 바뀐다? 마르모로. 이해되면? 뒤에 가서 더 자세히 할게.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두두두두두 감사합니다.